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5일 새벽 4시 44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연 뒤에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어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했지만 본인 동의를 얻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조사도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김 의원은 탈당 전에도 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그대로 다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속한 추가 조사는 구호에 그칠 뿐 실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선일보는 내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4시부터 6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연 뒤에 당의원 전원명의의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문은 면피용이다, 속임수다 하는 비판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사설 제목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김남국까지 9명째 탈당 연극, 이런 파는치 정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방탄용 탈당이다. 민주당은 즉각 자체 조사와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코인 논란이 꼬리를 자르려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사실상 짜고 한 일로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잠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 사태가 잠잠해지면 복당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당원 동지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국민에겐 사과하지 않았다. 자금 출처와 투자 경로, 특혜 의혹 등은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고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고 했다. 잠시 떠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쇼라는 것 아닙니까?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60억 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에 이어 28억 원어치가 더 드러났다. 이름조차 생소한 잡코인 세종을 43억 원어치 보유했고 마케팅 목적의 공짜 코인도 받았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중에도 수시로 코인 거래를 했다. 매일 라면만 먹는다며 가난한 정치인인 척 후원을 호소해 작년 전체 국회의원 중 1위인 3억 3천만 원을 모금했다. 돈 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돈 버는 게임 규제 완화 공약을 내는데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고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탈당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나왔다. 끝까지 조사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일부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은 김 의원을 응원한다. 법적 소명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의원을 친명 핵심들이 비호하는 모습이다. 꼬리 자르기는 민주당의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가 터지면 당사자를 탈당 출당시킨 뒤 슬그머니 복당시키기를 반복해왔다. 2021년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자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윤미향, 양이원영 등 비례대표 두 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해 주려고 탈당 대신 강제 출당이라는 꼼수를 썼고 양 의원은 넉 달 뒤 복당했다.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축소 신고로 출당됐지만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엔 돈봉투 살포 스캔들이 터지자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승만 의원이 탈당했지만 역시 무늬만 탈당이란 지적이 나왔다.
금수완박 강행을 위해 꼼수 탈당한 민영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협 판결에도 1년 만에 복당했다. 김남국 의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핵심이 김남국이가 어제 탈당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잠시 떠난다고 했어요. 잠시 떠나는 게 곧 돌아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은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국민이 개돼지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즉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이면서도 국민이 국민을 스스로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